할아버지 패러독스,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아직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태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당신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임머신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순이 바로 할아버지 패러독스입니다. 이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과거를 변경해도 새로운 우주가 생성되기 때문에 본래의 현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패러독스. 무적의 속도를 가진 아킬레우스가 거북이에게 핸디캡을 주고 경주를 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아킬레우스가 결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거북이는 그보다 조금 앞선 지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킬레우스가 점 A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조금 앞선 점 B에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점 B에 도착하면 거북이는 점 C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패러독스는 제논의 역설로 알려져 있으며 무한의 개념과 운동의 연속성에 대한 철학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현대 수학에서는 무한 급수와 극한 개념을 이용하여 이 패러독스를 해결했습니다. 즉,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추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 유한하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친구 패러독스. 평균적으로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교적이고 더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테세우스의 배 패러독스. 고대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가 소유한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품이 하나씩 교체되어 결국 원래의 부품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원래의 부품으로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면 어느 쪽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의문은 테세우스의 배 패러독스로 불리며 동일성과 변화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이 패러독스는 개인의 정체성, 법률적 문제, 철학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되어 몇 년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부분이 변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칼과 방패 패러독스. 어떤 방패든 자를 수 있는 칼과 어떤 칼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의 패러독스.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신이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그 바위를 들어올릴 수 없어 전능성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만들 수 없다면 역시 전능성이 부정됩니다. 이것이 전능의 패러독스로 전능이라는 개념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전능성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철학자들은 전능성을 모순 없이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복권 패러독스. 큰 복권에 하나의 당첨 티켓이 있다면 특정 복권이 당첨 티켓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어떤 복권도 당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쌍둥이 패러독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만약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주비행사가 되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고 돌아온다면 지구에 남아있던 다른 쌍둥이보다 적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이 현상을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며 시간의 상대성을 실감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물리학적 사고 실험입니다. 실제로 GPS 위성은 지구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론적 시간지연 효과를 보정해야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악어의 패러독스. 사람을 잡아먹는 악어가 아이를 인질로 잡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맞히면 아이를 돌려주고 틀리면 아이를 먹겠다. 어머니는 생각한 뒤 당신은 그 아이를 먹을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만약 악어가 아이를 먹었다면 어머니의 예측이 맞았으므로 악어는 원래 약속대로 아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려주면 어머니의 예측이 틀리게 되어 모순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악어가 아이를 먹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예측이 틀린 것이 되므로 악어는 아이를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악어는 아이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없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언어적 모순과 논리적 딜레마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고 실험입니다. 쾌락주의 패러독스. 즐거움이나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그것을 얻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 양자 역학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으로 밀폐된 상자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물질과 연결된 독가스 장치를 설치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여부는 확률적이므로 상자를 열어 확인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는 관측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대 양자 역학에서는 이중 슬릿 실험과 같은 연구를 통해 관찰자의 개입이 물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양자 역힘과 다중 우주 해석 등의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더미 패러독스. 모래를 한 알씩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모래더미가 아니게 될까요? 이 패러독스는 연속적인 변화가 급격한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아 나가면 언제부터 대머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드는 과정은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패러독스.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우법에 따르면 검지하는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라는 명제와 동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검지하는 물체, 즉 빨간 사과, 파란 자동차 등이 까마귀가 아님을 확인하면 원래 명제를 증명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까마귀와 무관한 대상을 관찰하여 까마귀의 속상을 직면하는 논리가 직관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숫자 패러독스. 가장 작은 흥미롭지 않은 숫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 흥미롭지 않은 숫자라면 그 사실 때문에 흥미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숫자는 흥미롭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노키오의 패러독스. 피노키오가 내 코는 지금 자라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코가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가 자란다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을 했으므로 코가 자라야 합니다. 이처럼 진실과 거짓 어느 쪽이든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피노키오의 패러독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